안녕하세요, 철욱입니다. 보시면 워크리아나인데요. 제 지인이 키우다가 곰팡이가 펴서 보니까 거의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래서 제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자라는 과정을 담아볼게요. 사진에 보시면 여기 잎이 다 달렸죠? 잎이 달린 상태가 전부 곰팡이더라고요. 곰팡이 펴서 잎을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부 곰팡이가 펴서 제가 칫솔로 다 쓸어냈어요. 칫솔로 다 이렇게 씻어내고요. 여기 줄기 자구에도 다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신화가 나오고 있는 중에 여기 신화도 무름병이더라고요. 그 사진에 보시면 여기 신화가 새까맣게 되어 있죠, 자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잘라버려가지고, 걔는 잘라서 없고요. 지금 얘가, 자라는 과정을 제가 담고 있습니다. 칫솔로 깨끗이 씻고, 곰팡이 다 씻어내고, 소독했거든요.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했어요.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요렇게, 이제 또 물도, 살짝살짝 뿌려주고요. 영양제 물로 뿌려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뿌리 제가 아침에 물을 줘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나중에 또 영양제를 줄 텐데 제가 요 싱싱 알토란 코트라고 이게 요 노란 알약이에요. 난에 많이 주는 거죠. 얘를 여기 하나씩 하나씩 박을 겁니다. 여기다가 콩콩 박아놓고요. 뿌리는 아직 괜찮으니까요. 뿌리 쪽에도 지금 자구 밑에 뿌리 쪽에도 다 상했어요. 까맣게 상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까맣게 다 상해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최소한 잘라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삭을 한번 튀어 보겠습니다. 삭 튀어가 살아나야 제가 영상을 계속 하겠죠. 죽으면은 영상을 못 올리고. 제가 이렇게 알약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알영양제에요. 노란 알영양제. 이렇게 주고 또 자라나는 모습을 담을 건데요. 꽁꽁 심었어요. 뿌리 쪽에 노란 알약을 이렇게 꽁꽁 심었어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꽁꽁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영양제를 그리고 또 여기 다음번에는 제가 얘를 물에 희석해서 또 뿌려줄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는 영양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상태가 얘도 지금 거의 무름병이 왔고, 그리고 이 신화에 전부 신화가 얘가 이렇게 여기 자구가 잘렸거든요. 여기 자구가 얘가 살아야 제대로 사는데 제가 한번 키워보고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촉이 나오고 있죠? 신화를 여기 잘라냈거든요. 여기 잘라냈는데, 2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신화가 여기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워커리아나 뒤에도 한번 볼까요? 뒤쪽에가, 여기도 살짝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신화를 여기 잘라냈는데 여기 중간에서는 보통 안 나오거든요. 중간 자구에서는 신화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신화를 잘라버렸더니 얘도 살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뿌리는 지금 이렇게 제가 수시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데 보시면 짠. 예쁘게 나오겠죠? 뒤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분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영양제. 요걸 한 방울을 여기 분무기에 넣어요. 살짝 영양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햇볕에 뒀더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살 것 같아요. 조금 나왔죠? 세척이 예쁘게 살짝 나왔습니다. 뒤쪽도 한번 볼까요? 뒤쪽도 살짝 자리는 잡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짠. 보이시나요? 살짝 자라고 있습니다. 살짝 물을 뿌려주고요. 물 뿌려주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많이 자랐죠? 매일매일 이렇게 사기 트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게 하나가 이제 물렀어요. 얘를 빨리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워커리 하나 살리기. 그래도 촉 하나는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어가겠죠? 얘는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독을 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저쪽에 있어서 계피가루나 소독약을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뿌려주고 이렇게 워커리 하나가 이제 싹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뭐 여러 가지 줄 수도 있고요. 햇볕이 제일 중요합니다. 햇볕. 햇볕, 통풍, 그리고 물 관리.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됩니다. 워커리 하나 이제 살았어요. 감사합니다.